자, 오늘 뉴스G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환경보호에 실천하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30분짜리 동영상을 볼때 얼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탄소가스가 배출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네,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동차로 6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한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 전력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함께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한 IT 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탄소 대신 나무를 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검색 엔진 메인 페이지에 카운트되는 숫자들. 지구촌 곳곳에 심어지는 나무의 수입니다. 검색 서비스 제공으로 얻는 광고 수익을 나무를 심는 데 쓰고 있는 이 IT 기업. 독일의 검색 포털 사이트 에코시아입니다. 사용자는 다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 나무 심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드는 돈은 약 280원. 건당 검색 수익은 약 6원. 45번의 검색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셈인데요. There's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other search engines. We use the money to plant trees all over the world where they are needed most. 에코시아는 수익의 80%를 해당 지역의 비영리 자연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나무 수종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문화권에 있기에 지역 주민의 거부감도 적기 때문이죠.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금까지 전 세계에 심어진 나무는 약 1억 2천만 그루. 에코시아는 실시간으로 나무 심기 카운팅을 보여주는 트리 카운터와 함께 나무를 심은 지역의 사진과 주민 인터뷰를 SNS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실제로 어떻게 자연에 기여하는지 알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에코시아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탄소 배출량 감축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검색, 온라인 게임, 동영상 서비스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1조 킬로와트시. 우리나라 1년 전기 사용량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에코시아는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자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would be shocked to find out that every time they did a search online that there was a carbon footprint associated with that. And I think that a company like this draws attention to our online interactions having a real world impact. 검색도 하고 지구도 지키는 방법에 우리 모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